7월 23일 바이블 텔링으로 시편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역대상 16장 8절에서 36절과 비슷한 내용이어서 다윗이 아삽에게 지어준 시로 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지은 노래로 여겨지며 학자들은 이 시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실 복된 시대를 위하여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외칩니다. 실상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이 끝나게 된 그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송축이나 선파는 찬송의 두 가지 큰 목적입니다. 송축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선파는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찬송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져야 합니다. 사람만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한 성분이 없는 찬송은 좋은 찬송이 아닙니다. 3절에서 6절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을 송축할 몇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분의 구원하심과 영광과 기이한 행적입니다. 또한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 곧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는 분이기에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위엄이 있으시며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여기서 성소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성소는 이러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7절에서 10절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시인은 다시 만방의 족속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이 땅의 군주들은 때로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 큰 영광을 사람들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 그분의 이름에 걸맞은 찬송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주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현재도 그리스도는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이십니다. 그분이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찬양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 바다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치는 것은 그분이 현재 통치하는 메시아이실 뿐 아니라 장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는 자들은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은 임하실 것이며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재림하실 때 그분의 성도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저희 인생의 가장 즐겁고 복된 길이라 고백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좌정하시며 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